보다 좀 쉽죠, 배열이. 원래 문장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니? 무조건 다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이랑 A의 관계, 주어진 문장이랑 B의 관계, A랑 B의 관계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해서 전제에서 잘못된 걸 지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또 철학 문제가 나와. 철학, 영어 철학 얘기가 나오냐? 자, 이것도 일단 내용일치 나올 수 있어요. 내용일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주제. 어법. 원래 문제가 배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삽입 문제로. 같은 순서지만 이렇게 삽입으로 바꿔낼 수 있죠. 그래서 요 각 조달락 있지? A, B, C. 요 조달락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요 단락을 결정하는, 순서에 결정하는 그 문장들 아니야. 그게 바로 삽입될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A, B, C의 첫 번째 문장 다 내고 해놔. 자, 일단 가봅시다. It is said that. 이시 주어일 때는 가주어과 항상 보라 그랬잖아. 가주어 맞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대절이 있으니까 요 이시 가짜 주어고요. 짝이야. 요 대절이 찐이란 말이야. 그럼 봐. that 이하란 사실이, 동사가 뭐야? 요 이시 가리킨 게 that 이하란 사실인데, that 이하란 사실이 말하다. 사실이 어떻게 말을 해? 말할 수 없잖아. 말이 되어져야지. 당연히 수동태겠죠? It said. 근데 여기를 it said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틀려. that 이하란 사실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In ancient Athens. Athens, 이게 아테네야. 영어 발음은 에센스고요. 그리스 발음은 아테네야. 고대 아테네에서 the followers, 이게 주어네, 대절에. 제자들이죠, 추종자들. 플라토, 이게 플라톤이지? 플라톤의 제자들이 gathered, 모였대. One day, 어느 날. 뭐하기 위해서? To ask, 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어? 주어가 플라톤의 제자들이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 그들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 모였대잖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써야죠. 그치? 여기 지금 토에스크의 간목이거든. 여기다 그냥 대마가 안 돼.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에는 제기대명사 씁니다. 그들 자신에게 묻기 위해서. 뭐?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묻기 위해서 모였다. 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제자들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 어느 날 모였다. 이게 대전이잖아. 그런 사실이 is said.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야. What is a human being?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래. 철학 주제에서 이게 가장 핫한 주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철학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난제야. 아직까지도 이 난제는 풀리지 않았어.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답이 없어,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려온 문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이 이제 A일까? Holding it in his hand. 그것을 그의 손에 든 죄. 그게 뭐야? 지금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오려면 그것이 가리킨 게 지금 막 읽은 주어진 글에 있을 때 없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올 수 없으니까 선지에서 1번은 지워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순서 문제는 항상 뭘 요구하라고 했어? 연결어 지시어를 이용하라고 했죠? 이 문장 분사 구문이네. ing로 시작이 됐잖아.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절이 왔으니까 분사 구문이지. 그 왜 현재 분사 썼어? 그가 그것을 쥐고 있는 거잖아. 능동하냐. 뒤에 목적어도 있잖아. 현재 분사는 능동 분사니까 목적을 갈 수 있다니까. 그가 그것을 손에 준 채로. 그가 그의 손을 손에 준 채로. 그가 누군지도 지금 여기 주어진 글은 없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주어진 글이 없으니까 A는 주어진 글 뒤에 올 수 없다는 얘기야. 그가 그것을 그의 손에 쥔 채로 분사구문의 분사야. 과거분사로 만약에 held 했으면 hold의 과거분사가 held거든요. 틀리겠죠. holding. 그것을 그의 손에 든 채로 그는 소리쳤어. look. 봐라. 나는 프리젠트가 얘들아 프리젠트가 뭔가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뜻이야. 프리젠트란 동사는 present A with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A에게 B를 present, 보여준다 그 말이야. 봐! 나는 너희들에게 인간이란 존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인간이야. 자, 그것을 손에 든 채로 그 노래 쳤어. 자, 봐!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After the storm 그 소동이 그지? 그 소동이
die down은 calm down이야. die down은 수그러들다 그 말이야. 스터가 얘들아 동사할 때 이렇게 저었다라는 뜻이야. 커피 같은 걸 탈 때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 스터가 이렇게 저었다거든. 명사수 스터야. 거기서 이 스터가 소동이라는 뜻이야. 그 소동. 이게 지금 소동인가 보죠? 손에다 뭘 들고 와서 야 이 놈들아 여기 지금 인간 여기 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소동이 die down, calm down, 수그러들고 난 후에 The philosophers, 그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제자들이겠죠? gathered, again, 다시 모였어. 그리고 improved, 개선했어. 그들의 정의를. 어떤 정의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정의를 다시 했단 말이야. A human being, 인간이란 존재는 그들이 말하기에 선입된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feather is, feather가 깃털이야. 명사 뒤에 L-E-S-S 붙으면 이 명사가 없다라는 의미의 전미사야. 깃털이 없는 바이프트는 두 발 달린 동물을 바이프트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말하길 다시 모여서 인간을 재정의한 거야.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결론 난 게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깃털이 없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With broad nails, 넓은 발톱을 가진 네일이 손톱 발톱 물론 못이랄 때도 있지만 넓은 발톱을 가진 깃털이 없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정의했단 말이야. 자, 일단 이게 A야. 조직을 띄울 수 없고요. B. 이거 내용일지 잘 알아들어서 내용. This curious story. 이런 curious가 사람한테 쓰면 뭐야? 호기심이 많은. 사람한테 쓰지 않으면 뭐야? curious 하면 신기한, 재밌는 그 말이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 From the history. 역사로부터. Early philosophy, 초기 철학의 역사로부터 나온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스토리가 주어야. 단순이니까 단순해서 써야죠. shows,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 아까 그게 초기 철학의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잖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 나왔던 뭐 한 손에 손을 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A보다 뒤야. 무조건 A보다 뒤죠. B가 A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지. 그치? 그러니까 전지에서 B가 A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우란 말이야. 일단 1번도 지우고요. B가 A보다 앞에 있는 거. 뭐야 그게? 2번, 3번. 2번, 3번도 지워야지. 그치? 그 4번, 5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C가 맨 먼저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뭐. 그 뭐니? 그러면? 응? CBA네 그럼 답은? CAB지, CAB. CAB. 답 벌써 나오네, 여기서. 초기 철학의 역사로부터 이런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보여준다. The kinds, 그 종류들, 어려움의 종류들을 보여준다. 명사답에 저리 왔죠? 철학자들이 때때로 직면되어져온. 수동태야, 얘들아. 뒤에 with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with가 없으면 been을 빼도 되는데 with가 있기 때문에. be faced with 하면 뭐뭐에 직면되다 그 말이야. 철학자들이 때때로 직면되어져 온, 직면당해온 어려움들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when, 뭐 할 때? 시도할 때. 자, when은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저리 와야 되는데 주어동사가 보이지 않아.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종속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주어가 철학자들이죠? they are가 지금 생략된 거야. 그러면 그들이, 철학자들이 시도하고 있을 때, 철학자들이 시도하는 거야. 능동이야. 현재 분사니까. 맞죠? 여기를 과거 분사로 줄 거야. attempted. 그러면 철학자들이 시도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시도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안 돼. 그 다음 attemp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attempt 뒤에는 투부정사가 와야지 동명사가 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언제 나중에 다 외우니. 지금부터 외워야죠. 지금부터. 미루지 말고. 자, 숙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 우리 나가는 그 진도에 맞춰서 문제 다 풀어오는 거야. 관련된 문제. 어? 문제는 재준이가 더 잘 풀어온다며. 석주야, 너 맨날, 어? 바쁘다고 또 제대로 안 풀어온다며. 조교선들이. 어? 다 했어? 진짜야? 어? 근데 조교선들이 그래. 어? 문제는 재준이가 더 잘 풀어와요. 석주는 맨날 바쁘대요. 이러던데. 어? 미루지 말고 딱딱. 오늘 여기 있으면 다음 시간 올 때 여기 요 지문에 대한 문제 다 풀어오란 말이야. 문제 다 줬으니까. 시도할 때, 뭐? 뭘 시도해? To give. 주는 것을 시도할 때. 뭘 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 Of, 그래.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이때 what은 의문 대명사로 쓰니까 여기서는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뒤에는 to 부정사야. To be human,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주려고 시도할 때 철학자들이 때때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종류다. 자, 이게 뭐 내용상 거의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뭐 답은 나중에 CAB. 자, 여기서 저수령이 나와요.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결론이니까. 다 외우라고도 안 했어. Difficulty부터. Difficulties philosophers have sometimes been faced with when attempting to give abstract general definitions of what it is to be human. 이것이 뭐라고? 가주어. 대투부정사가 진주어야. 자, 주제 써드릴게요. 주제. 인간이 무엇인지를, 그제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움이야. 여기서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어. 여기 단어를 이용해서. 자, difficulty. 그제? 자, the difficulty. 어려움. of. 네, 뭐, definition 해도 되지만, defining. 왜 동명사 전치사니까 define 정의하는 것에 어려워. 뭘 정의해? 뭘 정의해?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 가주어니까 to be human. 이게 진주어야.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에 어려워. 이게 주제야. 이런 것도 골라주면 돼. 주제, 내용일치. 자, 첫 단락이 신가 한번 보자. After, 전체로 쓰였네. A great deal of, 상당히 많은 생각 후에.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플라톤의 제자들이죠. 상당히 많은 제자, 그 생각 후에.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 봐, 어?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제자들이 모였대잖아, 어느 날. 어? 자, what is a human being? 인간이란 무엇인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걸 상당히 많이 생각한 후에 그들은 come up with가 뭐야? come up with가 뭐를 생각해내다야.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야, come up with. 상당한 생각 후에 그들은 생각해냈어. the following 했어. 다음에 대답을. a human being, 인간이란 존재는 featherless, 깃털이 없는 두발 동물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깃털이 없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했어. 너는 아까 봤잖아. A에서. 근데 어떤 놈이 닭을 든 거야. 닭. 닭. 야! 여기 인간 있다! 닭에서 깃털을 다 벗겨가지고. 닭의 깃털을 다 벗겨. 못 벗긴 닭을 가지고. 그럼 여기 이거 인간이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A에서 나왔잖아. 오, 그래.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시 좀 바꿔서. 깃털이 없는 그런 입 두 발 달린 동물인데 뭐? 어? 발가락이 넓은. 기껏 붙인 게 발가락이 넓은. 닭은 닭발, 닭발 못 봐서 닭발, 발가락 되게 조그맣잖아. 길고. 그지? 넓지 않잖아. 닭 발, 발톱 있죠? 닭 발톱 되게 좁아. Everybody, 모두가, 그랬더니 모두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어. 쌤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돼. 컨텐트가 만족하는. 형용사야. 여기다 만약에 부사로 contently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모두가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어. 바로 이런 정의에. until 뭐 할 때까지 한 철학자가 burst into 박차고 들어오는 거야. lecture hall 강의실로 박차고 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살아있는 깃털이 없는 닭. 살아있는 깃털이 없는 그런 닭을 들고 렉처가 강의잖아. 강의실로 박차고 들어왔을 때까지는 모두가 이런 정의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웃기잖아. 인간을 갖다가 깃털이 없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닭의 깃털을 다 뽑고 갖고 손에 들고. 아까 A에 나왔던 그것을 손에 들고 그것이 바로 뭐였어? 그것이 깃털이 없는 닭이겠죠? 야, 그럼 이게 인간이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그것을 손에 들고 그가 바로
강의실을 박차고 들어오냐 하냐, 전 이 시간 홀딩에 이 시간 낀 게 바로 깃털이 없는 다가냐. 야, 봐! 내가 너한테 인간 보여줄게. 조롱한 거죠. 난리가 난 거지. 어? 그래서 그 소동이 그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모여서 다시 정의를 내렸는데 기껏 한다는 게 부치기의 뭐야? 어? 닭은 발톱이 좁은데, 어? 그치? 인간은 발톱이 넓으니까 넓은 발톱을 가진 깃털 없는 두 발 달린 동물. 여기다가 겨우 요거 하나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를 정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그치? 어? 이 철학자들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플라톤의 제자들이면, 어?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리스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이 뭔지 존재, 인간의 존재를 정의 내린다는 게 이 정도 코미디 수준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역설적으로. 그래서 아까 큐리어스 웃긴 얘기라고 했잖아. 인간이 누군지를 정의한다는 게 아주 힘들다는 얘기야. 내용 일치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요. 주제, 아까 적어드렸죠? 주제 쓰라고 할 수도 있어. 문법, 그 다음에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 있지, 네모처.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자, 지금 여기 A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네모. B 단락의 첫 번째 문장, B 단락은 통으로 돼 있죠? 통, 네모. 그 다음에 C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네모. 요것들이 다 삽입될 수 있는 거야, 삽입.